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정치개혁을 이야기한 것을 후회한다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강동원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맞지 않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회되는 것이 전문 분야가 아닌 정치개혁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지난 3월 옛 민주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앞세웠던 것도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며 전문 분야인 경제와 교육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 기가 막혔다며 아무리 당대표라도 국감기간에 외국에 나가서 개헌 이야기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번 꽂히면 돌에 새기듯 바뀌지 않는 도그마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걱정되는 분야는 외교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안 의원은 개헌에 대해 정리된 생각은 있지만 괜히 정쟁만 만들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최근 당내외에서 나오고 있는 분당설에 대해 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가 해결해 주지 못한 것들을 주제로 지역을 돌며 시민들과 직접 만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